여러분들이 편한 자세로 앉으면 돼요. 보통 반가부좌가 편하겠죠? 스님, 그것을 뒤집어야 돼. 지금 이제 접은 거 있지? 접혀진 부분이 반대쪽 옳지. 그렇게 가야 돼. 자, 반가부좌를 하거나 편한 자세로 그렇게 앉게 되는데요. 스님, 이쪽으로 조금 나와봐. 스님, 우리 심의 스님, 이쪽으로 좀 나와봐. 내가 안 보이거든. 한번 앉는 모습을 한번. 됐어요. 대충 그 정도로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두 손이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성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편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올리고, 검지를 엄지 밑으로 하고, 자, 한번 보세요. 이 엄지 있는 자리가 가급적이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게 좋아요. 자, 이 엄지 있는 부분이 뒤집혀지면은 바로 어디에 영향이 갈까요? 바로 어깨에 영향이 가요. 보통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가슴이 오므라들어 있거든요. 이게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손을 뒤집어서 엄지손가락을 뒤로 더 젖혀질수록 어깨가 넓어지고 가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야만이 이 좌선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협척, 몸의 중간, 그러니까, 여기를 명치라고 하죠. 명치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뼈가 있는데, 그게 협척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보통 이렇게 굽어져 있거든요. 요게 위장병과 그다음에 몸의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힘을 주어서 그 협척에 있는 중간에 뼈를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 눈은 반개, 혹은, 눈은 기본적으로 반개예요. 자, 반개한 상태에서, 자, 단전으로 숨을 먼저 내쉬고,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요. 자, 이 중에서 혹시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해봤어요. 단전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단전으로, 신미스님, 단전으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손 들으라고 할때 들어야지. 현분 스님은? 아, 해봤어요. 그러면은 신미 스님하고 스님 두 분만 단전으로 안 해봤나요? 자, 그러면 스님 두 분은 손을 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 자, 배에 얹어주시고, 자,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손이 따라 들어가세요. 자, 숨 들이키면서 손이 따라서 올라오세요. 되나요? 반대로 돼요? 아, 반대라도 되면 돼요. 반대라도 배가 움직이면 돼. 아, 반대도 관계없어요. 다, 들이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들이실 때 나오고. 신비심 되는가요? 자, 여기에서
만지는 곳이 명치나 배꼽이면 안 돼요.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치에서 네 개의 손가락 밑이 단전이에요. 여기 배꼽 있잖아요. 배꼽에서부터 손가락 네 개 밑에 자리가 단전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배꼽이나 배꼽 위에서 하게 되면 위장병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배꼽에서 손가락 길이 밑으로 3.5배거든요. 그냥 네 개라고 하자고요. 그렇게 네 개 있는데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요 밑에 손끝이 닿는 곳이 바로 단전이에요. 조금 손을 더 내리세요. 완전히 내려서 이렇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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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옳지 거기가 바로 단전 자리예요. 자,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이게 아주 미약해도 관계없어요. 내쉬고 들이쉬고 어떻게 되는가요, 스님? 어디 신민 스님은? 아, 그러면은 배가 나오는 거죠. 스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들어가나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반대로 숨을 들이실 때 배를 좀 내보내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요. 숨 들이실 때 배가 들어가요 나가요? 들어가요? 좋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숨 내쉴 때 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스님은 이제 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호흡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감, 나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배가 나올 때 일어남, 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그런데 스님은 숨을 들이킬 때 일어남,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사라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숨 들이킬 때 일어남, 숨 내쉴 때 사라짐 하면서 마음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의 눈이 단전에 가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자, 단전이 어떻게 느껴져요? 자, 무엇을 느끼나요? 색을 느껴요. 자, 색을 어떻게 지수와 풍 사대의 속성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 풍대.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으로. 그리고 배가 불러올 때 딱딱함, 배가 꺼졌을 때 부드러움을 느끼면 그러면은 지대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하다 보면 배가 불러올 때 그때 따뜻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쉴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 화대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뜻함이 지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촉촉함, 수대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람마다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지수화풍 4대 가운데서 가장 강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돼요. 자, 이 알아차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느낌이라고 알아차리고 혹은 생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느낌 혹은 생각 알아차리고 사라졌을 때 다시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쳐다보면서 일어남, 사라짐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아까 요 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어깨가 힘이 풀리게 돼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어깨가 싹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질문 없으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선을 하는데도 7단계가 있는데 먼저 지금 시간에는 1단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침에 빠지는 것은 집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혼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맹렬한 기세로 쫓아가서 혼침이라고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혼침이 사라지게 돼요. 다시 숨을
내쉼 숨을 들이쉬금. 숨을 내쉴 때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숨을 들이킬 때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짐. 이 불러오고 꺼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봅니다. 만약에 배의 흐름이 관찰이 잘한다면, 그러면 왼쪽 무릎, 배 느낌, 오른쪽 무릎 느낌, 엉덩이의 느낌, 이렇게 돌아가면서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느껴지지 않으면, 혹은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면 불편함, 긴장이 되면 긴장, 이완이 되면 이완, 몸이 편해지면 편함, 졸음이 오면 졸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발이 저려우면 저림, 몸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최대한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 힘들게 되면 알아차림 후에 발이 저림, 발이 저림, 발이 저림, 알아차리고 나서 발을 바꾸려고 함 이라고 의도까지 알아차리고 발을 바꿈을 바라보면서 발을 바꿔줍니다.
혀끝은 돌돌 말아서 여러분들의 입천장 끝, 코 밑에 거기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조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은 자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자세에서. 자, 지금부터 배에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 눈을 다 감으시고 50% 이상은 집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한 20% 이상은 집중이 되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까 들은 사람 같이 들어주세요. 내리시고 그러면은 지금 여섯 분이 20%의 집중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해 주세요. 무엇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집중하는데 먼저 집중이 50% 이상이 된 사람을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집중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스님 얘기해 보세요. 여기 소리가 잘 안 들려. 크게 해줘 보세요. 이거는 집중되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옆에 스님 말씀해 보세요. 좀 크게. 의식을 일단 단전에다가 호흡을 하면서 약간 살짝 졸음이 와서 집중이 안 되려고 하는데 졸음이 왔다는 걸 강력하게 더 의식을 집어넣었더니 잠이 좀 살아요. 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이 되었어요? 배가 불러옴 할 때 불러옴이 느껴지고 공기가 사라져서 배가 꺼짐 할 때 꺼짐이 느껴졌어요? 사라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남이 느껴지고 배가 일어남 사라짐이 의식을 계시다 거기다 드니까 배가 일어나고 사라진 게 느껴지죠. 자, 느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느껴질 때 불편함, 평화로움, 안정감,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스님은 어땠어요? 편안함 부분이 의식이 집중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꿀이 단가요, 짠가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서 안다고? 희한하네. 꿀이 단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단전에 집중할 때의 달콤함을 모른다고요? 이 단전에 집중했을 때의 달콤함은 꿀보다도 백배, 천배 더 달콤한데 어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고 열성이 있고 그래서 밝게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비춰주는 커다란 보석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껍질에 뒤덮여져 있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근심, 걱정, 애착, 집착 이런 것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싹 사라졌어. 그런데 지금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가 일어남, 배가 사라짐, 배가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았을 때 이 호흡에 마음이 밀착되게 되면 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드러날 때는 거기서 나오는 환희심, 삐띠, 숙화가 꿀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사카린을 먹는 거하고 이 아카시아 꿀을 먹는 것처럼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나. 사카린을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 젊은 스님들? 안 먹어봤어? 그 인조로 만든 그 달콤한 건데 그거하고 꿀맛하고는 차이가 안 나거든. 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맛이 달콤한 맛이 안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집중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숨을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쉬면 내쉬는 줄 알고 그냥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냥 망연히 쳐다보기만 하면 돼. 망연히 쳐다보기만 하면 마음의 밝은 광명이 이제 비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게 안 느껴지는가? 이것이 평상시에 나의 모습이다. 이게 여러 가지의 생각에 막 그냥 달려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집중이 안 돼요. 그거 하나. 두 번째, 단전호흡이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 단전호흡이. 우리 태연 스님은 몇 프로 정도 배가 일어나고 사라진 게 단전호흡을 잘 할 텐데? 근데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풍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그런 훈련은 별로 안 했어요? 아,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 돼. 스님은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졸음. 조는 건 내가 봤어요. 스님이 자세, 자리를 좀 비껴봐. 이렇게 옆으로 해봐. 지금 좌가, 앉는 자세가, 옳지, 그쪽으로 봐.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자세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스님은 왜 집중이 안 됐어요? 놓치는 데서. 놓친다고? 훔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자꾸 어디로 갔어? 네,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은 암흑의 심연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자기가 어디 쪽으로 많이 가는지 우리 현문 스님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갔어요? 암흑으로 갔어요? 아니면은 헤맴으로 갔어? 암흑 쪽에 많이 졸더라고. 졸면 암흑인데 암흑을 쳐다보면 돼. 그래서 조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졸릴 때 그냥 자버리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야. 조는 것을 쳐다봐야 돼.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자야지. 어떻게 운전하고 오다 보면 몸이 피곤해서 몸이 졸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어. 근데 그 조는 것을 쳐다보란 말이야. 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는 걸 쳐다보라는 거라. 그래서 이 말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래이해 하다 보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스님은 혼침 쪽에 혼침이 좀 있어서 잘 안 되죠. 배의 움직임이 뚜렷하면 그러면은 그 혼침이 사라져요. 그래서 배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그건 스님이 단전호흡이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스님도 단전호흡이 잘 안 되지? 들이 마시고 불러옴. 그걸 하다가 점점 이게 옅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놓치는 것처럼 그래서 배가 불러옴 꺼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없던 거지.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게 되면은 몸에 아주 지극한 희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거를 어느 시간 정도 지켜보면 우리 시민 스님은 어땠어요? 관찰 집중할 때 호흡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집중 한 수로 어깨 딱딱하게 해서 편안함이 사라진다. 지금 이런 현상은 몸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몸 자체 허리나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경우는 두 가지 해답이 있는데 경행을 대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행 1시간, 좌선 30분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 요가를 하는 거야. 요가를 해가지고 뼈가 틀어진 것을 우두둑하고 잡아놔버려. 그러면은 앉아있을 때 지극히 환희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필요한지는 3일 안에 진단이 나올 거야.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는. 자, 그러면은 이 좌선에 대해서 더 질문해보세요. 뭐가 생긴다? 트러블이 어떤 식으로? 호흡을 들숨을 할 때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게 반대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신경만 잡고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보통 사람들은 숨을 들이셨으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배가 전혀 안 불러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요. 숨을 들이킬 때 배가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나오는 줄 알고 들어가 있으면 들어감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킴 내쉼이라고 하지 말고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이라고 그냥 알아채르면 돼. 하다가 불러옴, 불러옴으로 되고 꺼짐, 꺼짐이 되면 그럼 꺼짐, 꺼짐. 그 다음에 불러옴, 불러옴으로 알아채르면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거하고 배의 현상하고 둘이 일치가 안 되면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배의 불러옴과 배가 꺼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풍대의 현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풍대가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 그 풍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쳐다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담은수님은 어땠어요? 발에 통증이 더 강한가요? 발에 통증이 강해요? 아니면은 통증도 왔어요? 발에 발 저림은 왔어요? 그것도 안 오고 그러면은 졸음이 더 많이 왔어요? 아, 어깨와 허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통증, 허리에 통증 하고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통증이 빨리 사라져요. 아마 이 뒤로 이렇게 지어서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40견, 50견 있는 사람이 이거를 뒤로 하잖아요. 그럼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오거든. 다시 말해서 그 통증이 온다는 것은 어깨가 지금 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자세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어깨 근처에 통증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내가 이 네 사람을 경행할 때 자세가 바르게 됐는지를 한번 바라볼 거예요. 이 손의 자세가 바른데도 통증이 온다면 여기에 맺혀 있는 것이 지금 풀려나가니라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어깨에 잘못된 것을 지금 교정하는 자세예요. 이게 손 뒷짐 지어서 하는 게. 그 외에 다른 질문 있는가요? 예. 네. 경행할 때요. 제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거든요. 예. 네, 네. 경행할 때? 예, 경행할 때. 그래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땀을 많이 흘리면 좋네요. 촉촉함이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면 돼요.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는 몸 안에 있는 탁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자선 지금 할 때는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그게 탁기가 나와서 몸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데 제가 숨을 쉴 때 말씀을 할 때 아까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단단히.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숨을 쉬니까 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흉부 쪽에 이렇게 숨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같이. 그러면서 어깨가 이렇게 조금 자세가 굉장히 바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아하. 예. 그러면서 다리가 원래 저렸어야 되는데 안 저려오고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편안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부에 이게 힘이 들어가서
이 들숨 날숨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풀어진 상태에서 배가 많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스님은 알아차리면 돼요. 아까 누가 경행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 있는가요? 네. 네. 어디에서? 무릎. 무릎에서? 천천히 걸었잖아요.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몸을 옆으로 해서 걸어보세요. 이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자,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얼른 올라와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딱딱 나는 소리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한번 자, 거기서 한번 걸어 보세요. 손 뒤집 치고. 자, 발이 완전히 밀착이 안 됐어요. 발끝이 옳지. 그 상태에서 자 시작해 보세요. 됐어요. 자, 이 정도의 속도로 걷는데 어디에서 딱딱 거리는 소리가 났다고요? 무릎에서. 그러면 스님은 무릎 아니면은 고관절 혹은 골반 어디가 안 좋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 교정되는 거야. 이 정도로 작은 그 속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교정될 때 나는 소리예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계속 하게 되면은 스님 어디 고관절이나 골반이나 어디 허리나 어디 안 좋은 데 있는가요? 아니 평상시에 네. 허리나 골반이나 고관절 어디가 아픈 적이 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그거 이제 스님은 한 3일 하면은 아주 막 말끔하게 될 거라. 내려가 보세요. 다른 사람 질문 있나요? 네. 자선할 때. 네, 자선할 때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호흡이 왠지 100% 차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자주 그래요? 가끔? 그러니까 그게 혼침 오기 전에 꼭 그런 식으로 몇 번. 혼침이 올 때, 혼침이 안 올 때는? 안 올 때는 그냥 좀 그냥 그 아, 그러면 됐어요. 혼침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없으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스님은 그것이 허리가 좋아지려면 호흡하고 같이 걷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지게 돼요. 그럼 반대로요, 스님. 혼침이 오지 않을 때도 숨이 부족한 현상은 왜 그런? 숨을 잘못 쉬고 있다는 거죠. 숨 쉬는 법이 숙달이 안 돼 있거나 뭐 그럴 리야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 어디가 눌려 있고 막혀 있다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대부분이 허리 어느 부분이 구부러졌을 때 오는 현상이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행을 많이 하거나 빠르게 효과를 누리려면 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허리를 확 한번 펴버리면은 그럼 그런 시원한 현상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경행을 해야 되는데 근기가 낮은 사람은 화장실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중간에 불 좀 켜주시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은 빠르게 갔다 오고
뭐, 한 3, 40분.